자, 제국 통문장 시작하겠습니다. I'm Rain. Okay, Rain 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 Okay, 뭐 물어보기 사람 이름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아니, 누구? 뭐라고 묻겠어요? 넌 누구니? 라고 묻겠죠?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are you? 했더니 I'm right. 오케이, 그래서 여기 누가, 내가, 뭐다, 비다. 누가 다 있네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죠. Who are you? I'm right. 여기도 비동사 있고요. 여기도 비동사 있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A lot of No. My name and face. Name and face. 그렇죠. Hey, 뭐라고요? A lot of people know my name and fac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누가 많은 사람들이 뭐 한다? 알고 있다. Hey, 이게 누가 다네. 누가 많은 사람들이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중에 투. 그렇지. 하다시 중에 투죠. 오케이. 왜 이렇게 하지 않죠? 왜 하다시 더즈가 아니죠? 왜 하다시 더즈가 아니고 하다시 투죠? 이거 한번 해볼까요? 그는 나의 얼굴과 이름을 알고, 나의 이름과 얼굴을 알아요. 이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누가? He. 그는 뭐 한다? 알고 있다. 그래서 뭐? He. He knows my name and face. He. 이렇게 바꿔볼까요? 그의 형은 내 이름과 얼굴을 알아요. 그의 형은 내 이름과 이름을 알아요. His brother knows my name and face. 헤이, 이거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중에 더즈. 왜 하다시 두가 아니고 왜 하다시 더즈예요? 헤이, 누가 그의 형이 뭐 한다 알고 있다 이러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알고 있대? 그의 형이 알고 있대요. 그렇죠? 이거 안만 길어봤자 하면 뭐예요? 어떤 남자 한 명이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그는 나의 이름과 얼굴을 압니다 라는 표현 어떻게 한다? 그는 나의 이름과 얼굴을 알고 있다라는 표현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써 있는 거 읽으면 될 것 같은데. 그는 내 이름과 얼굴을 압니다. 그는 나의 이름과 얼굴을 알고 있습니다. He knows my name. 그의 형은 내 이름과 얼굴을 안다. His brother knows my name and face. 왜 이거는 하다시 중에서 더즈예요? 누가 알아요? 그의 형이 알죠. 그의 형이. 어? 네. 안만 길어봤자 뭐야?
그의 형은 여러 명이야 지금? 아니요. 어? 한 명이야? 여자야? 아니요. 남자야? 네. 그럼 이거 안만 길어봤자 his brother 대신에 뭘 써도 상관없어. 아, 얘를 써도 똑같은 거 아니야? 재우야, 내가 몇 번 얘기할까? 어? 누가 다 했는데 he, she, it이래. he, she, it.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에 누가 알고 있대? 누가? 그의 형. 그의 형. 어? 남자 한 명이지. 그럼 여기에 누가 다 이렇게 있잖아. 어? 이게 누가 그의 형이 뭐 한다 알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누가 다 해서 어? 이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남자 한 명이지. 어? he 또는 여자 한 명이 he, she, it이 뭐뭐 한다 할 때는 두가 아니고 does라고 몇 번 얘기했어. 어? 근데 여기는 누가 알아? 누가? 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 어? 많은 사람들이란 말을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서 해도 상관없어? 한 명이 알아? 아니요. 여러 명이 알아? 네. 그러면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야? Okay. 이렇게 해도 똑같은 거 아니야? 네. 그럼 a lot of people 이걸 안만 길어봤자 해봤더니 뭐예요? Day. 어? Day지 그치? 어? 네. He, she, it이 아니지? 네. 그럼 하다시 속에 뭘 집어넣어야 돼? To. 그러니까 어? 원래 모습 그대로야 S나 ES가 붙어있어. 어때? 그냥 그대로 그대로 쓰면 되지. 됐습니까? 이 점을 언제까지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But. They do not. My story. Okay. 여기 they는 뭐 대시고 왔어요? 그래, a lot of people.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표현. A few years ago. 잠깐만, a few years ago. 그래서 뭐가 틀렸는지 다시 공부해서 오시고요, 좀 이따. 네. 계속해서. So, I practiced and practiced. Practiced and practiced. So, I practiced and practiced. 그래서 라는 말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내가 유튜브에서 다 얘기해 준 것 같은데요. 그래서 대신에 뭘 써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나는 연습하고 연습했다. 그래서 대신에 뭘 써도 된다고 하던가요? 어? 필기해놨네. 내가 설명하는 거 썼잖아, 그렇지? 그래서가 내가 뭐 대신 봤다 이런 얘기 했는데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또 기억해서 오시고요. 계속해서 다음 표현. Now I'm a big star. Now I'm a big. 그다음. But I don't care. But I don't care.
care의 뜻이 뭐예요? 신경 쓰다. 신경 쓰다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죠. 그래서 I'm practicing. I am practicing. In my practice room. Practice room. Today. Today.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너 오늘 뭐 하고 있는 중이야? 어, 나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있는 중이야. What are you doing? 오. Today. Wow. What are you doing today?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are you today? What? 천천히. What are you doing today? What are you doing today? 했더니. I'm practicing in my practice room today.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중에 아닌 것 같은데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혹시 이거 안 보입니까? 이거 안 보여요. 아, 비동 비동사. 비동사. 내가 여기에서 또 뭘 설명하느냐면요. 이거 하고 이게 어떻게 다른지 얘기하는. 그리고 나는 대로 얘기해보세요. Practice의 뜻은? 연습하다라는 뜻도 있고 연습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연습하다 뭔가에다가 ing를 붙였단 말은 이 녀석이 무슨 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시에 ing 붙일 수 있다 그래요. 하다 시에 ing 붙일 수 있다고 설명했고요. Practicing은 몇 가지 뜻이 될 수 있었다고 그랬던가요? 두 가지. 두 가지. 오, 그렇지. 뭐하고 뭐? 연습하는 중이. 오. 하고? 하다시 ing 붙이면 뭐뭐 하는 또는 뭐뭐 하는 거 두 가지로 쓰일 수 있고 여기서는 둘 중에 무슨 뜻이에요? 연습하는 중.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하다시에 이렇게 ing를 붙인 이유는 뜻이 달라지고 뜻이 달라지면 시도 달라지네요. 이건 무슨 시예요? 하다시. 하다시고 이거는 무슨 시로 바뀐 거예요? 연습하는 중인 연습하는 이란 뜻은 시? 그렇지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사람? 연습하는 중인 연습하는 사람 연습하는 중인 사람. 그럼 어떤 시를 어떻다 하려면 어떤 시 앞에 뭐 붙여야 돼요? 오케이. 이거 어떻게 만들면 돼요? I'm happy. 이렇게 하면 되죠. happy의 뜻은 행복함. 그렇죠. 그럼 행복하다 하려면 어떤을 어떻다 하려면 비동사 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 연습하는 중인을 연습하는 중이다. 어떤 연습하는 중인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였더니 연습하는 중이다가 됐네요.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이것도 묻는 말도 그렇고 대답하는 말도 그렇고 다 뭐예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죠. 됐습니까? 자, 지금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 알았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 이건 뭐가 틀렸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란 말을 풀면 뭐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 알아서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